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 너무 덥죠? 요즘 무더위가 너무 기승인데요. 그래서 우리 야외 친구들도 아주아주 덥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.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을 준비해서 아이들 얼음 목욕을 시켜줄 건데요. 제가 따로 시키는 건 아니고요. 물통에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얼음 목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친구가 저희 봉남이, 미니 돼지 봉남이가 그 대표적인 친구예요. 자, 우리 봉남이 오늘 더워서 지금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는데 그단새 봉남이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. 그래서 더 더운가 봐요. 아우, 어떡하지? 봉남아, 봉남이 물그릇에, 저기 목욕하는 물그릇이에요. 저 물그릇에다가 얼음을 한번 넣어줄게요. 잠깐만요. 자, 봉남이도 얼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얼음물을 기다리나 봐요. 저 물그릇에 얼음을 한번 채워볼게요. 우와,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? 저희 봉남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. 봉남이의 표정이요. 살짝 웃어요. 이렇게 물 주면 물도 먹고요. 그 다음에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간대요. 발 담그고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얼음 또 아삭아삭 씹어 먹고요. 저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발 담그고 아주 시원해 보이는 모습인데요. 잠깐 봉남이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너무 맛있게 아삭아삭 씹어 먹죠. 통은 좁지만 저 물통 안에 봉남이가 몸을 담그고요. 얼음 목욕도 즐기는데요. 지금은 얼음 먹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네요. 지금 이 더위는요,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아주 덥고요, 저희에게도 아주 더운 여름이에요. 자세히 보니까요, 봉남이가 물 위에 있는 얼음만 아삭아삭 씹어먹네요. 아니, 저렇게 얼음을 넣어주고요. 제가 잠시 갔다 오니까 얼음이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다 녹은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요, 저렇게 봉남이가 얼음을 다 먹어버리네요. 이렇게 봉남이는 얼음 목욕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데요. 그래도 덥긴 더워요. 우리 이렇게 더위를 이기고 있는 저희 봉남이 친구 소식을 올려드렸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소식도 한번 올려볼까요? 이번에는 덥지만 더위를 잘 이기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번에는 프레리 도그 친구인데요. 오! 프레리 도그가 없어졌어요. 어디로 갔을까요? 우리 프레리 도그는요, 이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네요.
눈을 뜨고요. 꼭 죽은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어서 한 번씩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. 키키! 키키! 그런 척도 안 하죠? 키키! 그래도 키키 집은 바람 잘 부는 그늘이 있는 곳이라 시원하대요. 이 시원한 곳에서 저렇게 낮잠을 잘 즐기고 있는 저희 프레리 도그였고요. 또 이번에 더위를 잘 피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자, 이번에 야외 친구 중에 더위를 잘 피하고 있는 우리 토끼 친구들. 이 토끼 친구들은요, 더위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땅굴을 아주 많이 파요. 흙에다가 땅굴을 많이 파서요. 더우면 저 땅굴 속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끼 친구들이 더위를 가장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시원한 물도요, 항상 제공하고 있어요. 자, 토끼집 1이었고요. 토끼집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저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토끼집 2에는요, 이 친구들이 밑으로 저기 땅굴을 파서요, 저렇게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이 친구가 지금 회색 토끼인데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사실 이 토끼집에는 야외에 나와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고요.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땅굴을 팠던 흔적들이 있어요. 그래도 요 집 밑이 가장 시원했나 봐요. 이 집 밑에다가 땅굴을 아주 깊게 파놨어요. 그래서 이 집 밑에 다들 지금 숨어 있고요. 이렇게 토끼까지 더위를 이기는 법을 보여드렸고요. 또 스마일러의 이 동물 친구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도 덥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는 차각막을 설치했대요.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정원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해놔서 시원하답니다.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났어요. 그런데 너무 빨라요. 어디를 열심히 가는지 이렇게 엄청 빠르죠? 쫓아가기도 힘드네요. 덩어리가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. 와, 빠르다. 이 친구는 송충이겠죠? 이 송충이 정말 빠르네요. 저는 송충이가 되게 느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. 멀리서 잡아보면 순식간에 사라지죠. 송충이 이 친구도요, 더운가 봐요. 엄청 빨리 움직이네요.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. 안녕, 더 좋은 곳에 가렴. 빠이빠이. 여러분들도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시죠?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요. 스마일러의 동물 친구들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답니다. 동물 친구들이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